그 김영삼 대통령 정부 하에서 이제 제 판단에는 의원님께 정무 단위에서 상당히 실무적인 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민정제2비서관실에 이제 비서관으로 임명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게 93년 요 5월 요 무렵인데, 그게 그 정무적인 차원에서 정보를 다루는 이런 영역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때 그 핵심 그 업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뭐 뉴스 그건 연결 안돼 있죠. 그렇습니다. 한동안 잠겼다가 세상에 나오는 거지. 그때 이제 저는 부산의 보궐선거에서 그거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인수위원회 행정실장을 했거든요. 그러셨죠. 그전에는 노태우 때는 이춘구 의원이 대장으로 하는 정권 인수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것을 시행령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정원식 위원장이고 저는 행정실장을 했습니다.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 되셔가지고 청와대 들어가실 때는 당에서 5명 따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쭉 과거 전례를 갖다가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하고, 아니, 우리가 집권 세력인데, 이제 청와대도 완전히 민주주의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와이스 대통령 만드는데 노력했던 우리 민주 세력들이 대거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서관을 전부 제가 다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인사를. 뭐 제가 와이스 절지를 받을 거니까 뭐 정무 뭐. 그때 이제 박종웅은 중무비서관으로 내가 배치를 했죠. 그 이제 와이스가 조깅이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청와대 들어갔어도 매일 그 조깅 하셨거든. 그러니까 박종인은 조깅 멤버예요. 나는 조깅 막그 숨이 차서 못하고 그것도 부지런해야 되거든. 와이서 새벽 5시부터 뛰시니까. 그 이제 부산에 보궐선거가 났는데 거기 내가 나가고 싶어가지고 이래 하는데 와이서가 조깅 저 박종인이 조깅하면서 막 와이서한테 허락을 받아버렸어. 내가 저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지. 그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막 적재적소에 다 이제 배치해가지고 이제 그 대통령 그 당선자한테 결재 다 받아가지고 싹다 넣었는데 정작 나는 자리가 없어질 뿐이야.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김혁규하고 나하고 이제 자리가 없었어. 김혁규는 수석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나이도 있고 수석 자리가 안 나서 가지고 근데 박관진 비서실장이 전화가 왔어. 나하고 김혁규 둘이서 앉아고 이제 뭐 신세 한탄하고 뭐 우리가 대통령한테 제일 공이 많이 세웠는데 우리는 자리도 없고 이게 뭐냐. 그 시청 앞에 이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이제 신세 한탄하고 있는데 박관진 비서실장이 전화가 왔어. 어디 있노? 이거 뭐, 이거 갈 데도 없고, 이거 다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하한테, 이야기 됐더니, 국정은 기조실장으로 보내기로 했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실장님, 말씀은 감사한데, 나는 정치할 사람 아닙니까? 그때 이제 저 국정원은 막 그, 탄압하고 막 사찰하고 막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꽉 찬데 아닙니까? 그 나하고 국정 가서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박관영 비서실장이 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니 CIA 국장 하다가 대통령까지 했는데 니가 국정원 가가지고 다 개혁하면 될거 아이가? 그 국정 기조실장은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깡다고 있어야 되고. 강한 그 조직이 대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 이제 니 결정해서 막 잔소리하지 마 가라.
그래서 알았다고. 그때 이제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었지만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이제 둘이 일에 있는데 현철이 전화가 왔어. 어디에 있느냐고 그래서 요 뭐 둘이서 지금 신세 한탄 하고 있다고. 근데 조금 전에 뭐 너 실장한테 연락 받았는데 나보고 기조실장 가라고 한다. 현철이가 뭐 무슨 소리냐 이거야. 어이 그런데 통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니 그건 다른 그 김기섭 실장 다 정해놨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이야. 그 내가 언제 간다 했나 가라 해서 내가 나도 좀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꼼짝하지 말고 거기 있으라는 거야. 그 이제 현철이가 각하한테 간 거예요. 아버지, 그 김기수 실장 보내기로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아, 그거 안 된다. 그 무슨 일 각하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김현준 소장이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는 방법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YS가 막 하여튼 보안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거든. 특히 인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딱 장관도 정했다고도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면 싹 바꿔버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김현철 소장이 지금 김문성이가 벌써 기조실장 자기가 간다고 소문내고 있습니다. 와이스 성격을 딱 제일 잘 아니까. 뭐? 그럼 박관희 실장 전화가 야 김문성이가 벌써 막 소문내고 됐는데 막 치아라! 하고 끌어버린 거예요. 그 봤을 때 전화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게 나한테. 니는 뭐 말이야, 그래, 입사게 말이야, 벌써, 이야. 아니, 입사도 남한테 이야기 안 했으면, 그럼 각하 어떻게 아냐, 이거야. 아니, 현철이가 전화 와가지고, 그래, 이야기하고, 근데 현철이한테까지 비밀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현철이 인사를 많이 했거든. 에이, 참, 니가 막 그거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거 안 갔, 못 갔지. 그래가지고, 뭐, 아이고, 저 그것도 날라갔구나. 있는데, 민정 비서관 내가 보낸 사람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만두게 됐어. 그럼 이제 민원 비서관이 적임자가 없어가지고 피어났어. 그래, 내가 김혁규 보고, 막, 당신은 민원 비서관 가고, 나 뭐 민정 비서관 들어가서 할 수 없다, 뭐. 그건 그것도 성에 안 차는 자리지. 그러니 그것도 갔지. 갔는데 권력이라는 게 세상에 뭐 어떻게 알고 힘 있는 사람한테 권력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 이제 그거 가니까 내가 비서관 진영을 다 짜고 이래 해놓으니까 이제 힘이 나한테 쏠릴 수밖에 더 있어. 그래서 내가 소신껏 일했고. 공무원사회에서 생각하지도 못하던 막 일들을 막 탁탁탁 처리하고 막 민원이 나한테 이제 오기 각 부서마다 안 풀리는 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서 딱 해결했고 나중에는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부처 간의 싸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도 오면 내가 해결해줘. 그래가지고 그때 그 민정수석실이 막 발군의 힘을 발휘해요. 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김혁규도 또 힘이 있으니까, 김혁규도. 김혁규가 사정비서관실로 옮겼지. 사정 1비서관실로. 그 이제 경남지사 간다고 내려가고, 내가 또 그 자리 또 가고. 그래가지고, 민정비서관, 사정비서관 2년 하면서 참 일 많이 했습니다. 개혁적인 일을 갖다가. 그러다가 이제, 4대 지방선거 동시 실시. 네네. 응? 광역단체, 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위원, 기초위원. 이 네 개를 동시에 이제 치르는 선거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관리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내가 내무부 차관으로 가게 된 거죠. 이제 내무부 차관으로 가서도 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네. 그, 역시 그 이유였군요. 이제 차관으로 가시게 된 게. 상당히
그 실세 차관으로 그때 당시에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뭐 그랬었지. 예.